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연 동작 회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지연 동작이에요. 이 동작이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PB1 버튼을 누르면 불이 켜져요. 바로. 근데 PB2를 누르면 이 타이머의 설정 시간에 의해서 불이 꺼지는 거예요. 이제 꺼지는 시간이 지연이 되는 거죠. 자, 동작 설명을 차근차근히 해드릴게요. 전기 찌익 들어와요. 와서 버튼을 누르면 지금 비접점이니까는 붙어있겠죠? 스위치 비접점이니까 릴레이 1번에 전원이 들어가요. 릴레이 1번이 여자가 되면 이제 릴레이 1번에 대한 접점은 다 동작을 하겠죠? 릴레이 1번에 A 접점은 붙고 B 접점은 떨어지겠죠? 이 릴레이 1번에 A 접점이 붙으면 이렇게 와서 자기 유지가 돼요. 얘를 띄워도 릴레이 1번 접점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계속 전원이 들어가겠죠. 이 A 접점이 붙으면서 지 와서 이거는 릴레이 B 접점이니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로는 연결이 안 되고 지 와서 B 접점에 타이머 B 접점 들어와서 릴레이 두 번째 게 자기 유지가 돼요. 릴레이 2번이 여자가 되면서 릴레이 2번에 관계된 접점들이 또다 동작을 하겠죠. 릴레이 2번에 관계된 접점들을 한번 보자고요. 이 붙어요. 그럼 찍 붙으면 얘도 연결이 되고 찍 붙으면 얘도 연결이 돼요. 그러면 램프에 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PB1번을 누름으로 해서 여자가 되고 그 다음 첫 번째 릴레이 접점 동작을 해서 자기 유지가 돼요. 릴레이 동작하면서 X1이 자기 유지가 되고, X2도 마찬가지로 자기 유지가 돼요. X2에 두 번째 릴레이에 관계된 접점이 붙으면서 램프에 불이 들어와요. 이 불이 들어오고 있는 도중에 PB2를 눌러서 X1의 전원을 끊어주면 이제 X1에 관계된 접점들은 다 이제 복귀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게 떨어지고, 자기 유지가 떨어지면서 X1에 이제 전원이 끊어지고, X1에 접점이 떨어져도 X2는 자기 유지가 됩니다. 자기의 접점 때문에 이게. 이것 때문에 자기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X1의 비접점, 얘가 붙어요. 이제 복귀되어 얘가 붙으면서 전원이 연결이 돼서 타이머를 여자시켜요. 타이머가 여자가 되면 타이머에 전원이 들어가면 타이머에 관계된 접점이 또 동작을 하겠죠. 이 비접점이 동작을 해요. 그런데 바로 동작하지 않고 설정 시간이 지난 후에 동작을 해요. 그래서 얘가 설정 시간 후에 비접점은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설정 시간 후에 떨어지면 X2의 전원이 끊기게 되고 X2에 관련된 접점이 다시 복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A 접점이 다시 떨어져요. 일정 시간 후에. 그러면서 불이 꺼지는 겁니다. 좀 동작이 이해가 좀 어려우신가요? 근데 이것도 실기에 나오는 문제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기본적인 회로들을 응용하고 연결해서 그런 복잡한 이제 제어 회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회로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타이머 접점 한번더 보고 갈게요. 2번하고 7번은 전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2번하고 7번이라고 써놨어요. 이 접점들을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번하고 4번은 일정 시간 후에 떨어지는 B접점. 1번하고 3번은 일정 시간 후에 붙는 A접점. 이게 한시접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8번하고 5번은 일정 시간 후에 떨어지는 B접점. 8번하고 6번은 일정 시간 후에 붙는 A접점. 네, 릴레이는 2번하고 7번이 전원. 2번하고 7번. 2번하고 7번 이렇게 써놨죠. 전원. 네, 1번하고 4번은 B접점. 1번하고 3번은 A접점. 1번하고 3번은 A접점.
B접점. 1번하고 4번은 B접점. 8번하고 5번은 A접점. 8번하고 5번은 B접점. 8번하고 6번은 A접점. 그러면 직접 회로를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구성은 타이머, 릴레이 1번, 릴레이 2번, 푸시버튼 1번, 2번, 전등.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연 동작 회로 두 번째 시간 실습 시작하겠습니다.
자, 실습이 끝났습니다. 이제 동작을 볼게요. 이게 동작이 뭐라고 그랬죠? 푸시 버튼 1번을 켰을 때 램프가 들어오고, 푸시 버튼 2번을 누르면 설정 시간이 지난 후에 램프가 꺼지는 거예요. 자, 한번 동작을 해볼게요. 푸시 버튼 1번을 누르면 불이 바로 들어오고, 지금 설정 시간을 5초에다 맞춰놓을게요. 5초. 2번을 누르면 5초 후에 이게 꺼지는 겁니다. 눌렀어요. 5. 이 회로가 지연 동작 회로예요. 다시 한번 동작을 해볼게요. 1번을 누르면 불이 켜지고, 2번을 누르면 일정 시간 후에 불이 꺼지고.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 하고요. 재료들을 대여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실습 재료들을 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저처럼 실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네이버 카페 전치모 또는 카톡 아이디 소문자 LKM5835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요 위쪽으로 이제 쭉 내용이 나갔죠? 계속 쭉 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실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기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안녕.